2023년 SNS 트렌드를 정답은 없지만 새롭게 등장한 룩들을 쭉 한번 집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아님들. 도아입니다. 구정을 시작으로 음력으로도 본격적인 2023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SNS 트렌드를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움츠려 있던 패션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정답은 없지만 새롭게 등장한 룩들을 한번 집어보려고 합니다. 컬렉션을 쭉 살펴보다 보니 전체적인 흐름이 미니멀하거나 화려하거나 이런 양극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미니멀하지만 포인트가 되는 특징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찾아내는 것도 재미있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다시 런웨이 위에서 펼쳐진 컬렉션들이 뭔가 모를 감동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구찌가 선보인 특별한 캐스팅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알렉산드로 미켈레는 68쌍의 일란성 쌍둥이를 런웨이 위로 올려보냈는데요. 이렇게 많은 쌍둥이들을 어떻게 찾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구찌는 1976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쌍둥이 모임인 쌍둥이 축제를 개최해온 오하이오주의 트윈스버그 마을에서 수천 쌍의 쌍둥이를 출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트윈스버그는 이번 컬렉션의 이름이기도 하죠. 알렉산드로의 어머니에게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는 이 둘을 마치 마법처럼 거울에 비친 듯한 한 쌍으로 묘사를 했어요. 알렉산드로에게 있어 쌍둥이의 매력이란 완전히 같아질 수 없는 존재와 유사성의 함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에디 슬리먼이 이끄는 셀린느는 프랑스 생트로페 지역에서 개최가 되었는데요. 지난 2022년 컬렉션에서 클래식한 무대의 배경이 되었던 오래된 성당에서 항구 그대로를 런웨이로 선택을 했습니다. 생트로페는 항구 도시로서 배들을 정박할 수 있는 작은 선착장이 마련되어 있고 그 위에 파도와 어우러져 바람과 함께 내추럴함이 강조되어 모델의 실루엣을 돋보여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드타운 그대로를 반영하는 배경이 셀린느의 가장 주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Y2K 패션의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이번 2023년 SS 파리 패션 위크의 하이라이트로 손꼽히는 역사에 남을 퍼포먼스를 선보인 코페르니는 듀오 디자이너 세바스티앙 메이어와 아르노 베일런트의 기발한 상상력과 독창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구현이 되었는데요. 벨라 하디드가 언더웨어만 아슬아슬하게 걸친 채 등장을 했고 마넬 토레스 박사가 벨라 하디스의 알몸이로 프레이 를 과감하게 뿌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녀의 몸을 뒤덮였던 의문의 액체는 순식간에 피부를 유연하게 감싸는 드레스로 변신했어요. 이 드레스는 마넬 토레스가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패브리카넷 스프레이 온 기술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 소재이고 패션 산업의 불필요한 공정을 단순화시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컬렉션은 1999년 패션 천재 알렉산더 맥퀸의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모델 샬롬 할로우에게 두 대의 로봇이 즉석에서 물감을 뿌려대던 퍼포먼스 런웨이를 떠올리게 했답니다. 더 머드쇼라는 타이틀을 현실로 구현한 발렌시아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흙과 물 엉덩이로 채워 거대한 동굴을 연상케 한 런웨이 에서 모델들은 스커트와 팬츠 밑단이 흙투성이가 되도록 걸어야 했지만 쇼장을 가득 채운 레이브 비트가 심장을 뛰게 했고 브랜드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모터백을 활용해 만든 마지막 룩은 꽃띠로 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댐나는 이번 쇼를 기점으로 컬렉션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컬렉션을 보고 그가 왜 그런 선언을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강렬함으로 무장했던 발렌시아가의 2023 SS 컬렉션은 설명이 필요 없었답니다. 그럼 이전과 동일하게 컬러, 소재, 패턴, 실루엣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이번 시즌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컬러입니다. 컬러의 특징이 올해는 무채색보다는 쨍한 컬러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작년에도 강렬했던 컬러의 흐름이 SS에 더욱더 극대화되었는데요. 네온 컬러보다는 더 형광기가 들어간 눈이 아픈 컬러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첫 번째는 비바 마젠타입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것이 팬톤 컬러인데요. 23년에는 비바 마젠타가 선정이 되었어요. 언뜻 보면 버건디 컬러 같지만 레드에 가까운 컬러입니다. 팬톤은 따뜻함과 차가움 사이의 균형을 보여
보여주는 미묘한 크림슨 레드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역동적인 레드와 핑크 계열의 컬러로 용기, 표현력, 자기 표현의 신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팬톤은 이런 변화에 주목해 색상을 지정을 했다고 해요. 레드 계열이지만 그 중에서도 쨍한 컬러로 컬렉션에도 다양하게 적용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그린입니다. 그린 컬러도 톤 다운된 컬러가 아니라 마젠타 컬러처럼 눈에 확 띄죠. 약간 형광기가 들어간 컬러예요. 불이 끄면 야광이 될 것 같은 쨍함이 느껴지는 컬러가 특징이랍니다. 세 번째는 핑크입니다. 핑크도 마찬가지예요. 차분함과 거리가 먼 컬러들이 등장을 했죠. 작년 FW 발렌티노에서 보여주었던 핑크와 결이 비슷한 컬러들이랍니다. 그 컬러가 한번 우리 눈을 정화시켜 주어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지네요. 네 번째는 블루입니다. 블루 역시 눈에 피로감이 느껴질 정도로 쨍한 컬러가 특징인데요. 차분한 소라색이나 하늘색보다는 형광펜에 밑줄 치는 그 블루 컬러와 가까운 컬러들이죠. 다섯 번째는 옐로우입니다. 옐로우도 마찬가지의 흐름이랍니다. 이 컬러들을 다 나열해보면 형광펜 세트 같은 느낌이 들고 말이죠. 이런 쨍한 컬러들이 다른 시즌과 다르게 강하게 등장한 컬러랍니다. 이런 컬러들을 몸에 다 두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죠. 이런 컬러들은 포인트 컬러로 한 아이템 정도 찔러주시면 좋아요. 아우터 안에 탑으로 입는다든지 가방 혹은 슈즈 이렇게 잡화들에 컬러를 살짝 넣어서 포인트로 적용해볼 수 있어요. 물론 차분한 컬러들이 트렌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베이직한 컬러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런 눈에 띄는 컬러들이 다양하게 등장한 것이 특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재입니다. 첫 번째는 데님. 2000년대 Y2K 패션의 특징 중 데님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기본 소재이지만 어떤 실루엣인지 어떤 머싱인지에 따라서 시대를 반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더욱 과감하고 다양하게 보여요. 팬츠, 아우터, 탑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등장을 했죠. 다른 소재와 믹스해서 스타일링을 해도 좋지만 일명 청청 패션으로 컬렉션에서도 보이죠. 이런 매칭들을 눈여겨보시고 일상에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시즌은 클래식한 워싱에 과하지 않은 데님들이 많이 보였다면 이번에는 워싱이 과감하고 과감하게 찢어진 스타일들도 등장을 했어요. 2000년대에 찌청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바지가 찢어진 줄 알고 꿰매주셨다는 일화도 있는데 그런 흐름이 다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겨웠던 데님이 있다면 과감하게 찢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가죽입니다. 가죽을 활용한 재킷, 상의, 하의 등 다양한 아이템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별다른 장식 디테일 없이도 베이직한 디자인의 가죽 아이템만으로도 시크한 무드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가죽 소재만으로 클래식한 디자인의 가죽 아이템들에 주목을 해주세요. 특히 가죽도 다양한 소재와 컬러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보테가 메네타는 데님인 줄 알았는데 가죽이더라고요. 또 광택감이 많은 가죽부터 매트한 가죽까지 다양하죠. 세 번째는 레이스입니다. 레트로하고 클래식한 페미니 무드의 레이스 소재의 아이템들도 많이 보였는데요. 상의 하의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이 되었죠. 특히 발레복을 연상시키는 룩이 등장을 했는데요. 발레복의 특징인 레이스와 시폰 소재의 셔링들이 특징이죠. 특히 발레 슈즈도 등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시킨입니다. 지난 시즌도 시킨이 등장을 했는데 이번 시즌 역시 시킨이 다양하게 등장을 했어요. 이런 화려한 소재는 아이템 하나 정도 매칭을 해서 베이직한 아이템과 함께 입어주면 센스 있는 스타일링이 된답니다. 또한 컬러까지 튀는 컬러로 입어주면 파티복이 되어버리니 이런 소재를 평소에 일상에서 입고 싶다면 무채색 계열이나 차분한 컬러를 선택을 해서 매칭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랍니다. 다섯 번째는 시스루입니다. 시스루 역시 시즌을 거듭할수록 더욱 과감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중에 중요한 부분들만 가리고 실루엣은 더욱 과감해지죠. 이렇게 베이스는 시스루이고 패턴이 들어가는 디자인도 있답니다. 시스루 역시 포인트로 레이어드해서 착용을 하면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소재 합니다. 세 번째 패턴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솔리드입니다. 이번 시즌의 특징이 소재나 컬러는 화려한데 패턴이 없는 솔리드가 많이 등장을 했어요. 기본 실루엣은 베이직하고 미니멀
미니멀한 베이스를 깔고 소재와 컬러에서 포인트를 준 디자인들도 많이 보이죠. 개인적으로 이런 미니멀한 군더더기 없는 실루엣에 솔리드 패턴을 좋아하는데요. 맥시멀리즘의 투머치가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솔리드를 선택해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두 번째는 플라워입니다. 봄, 여름 시즌은 플라워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은은한 플라워 패턴부터 화려한 플라워 패턴까지 다양하게 보이는데요. 뒤숭숭한 기분일 때 플라워 패턴으로 기분 전환해보는 것도 방법이랍니다. 이런 패턴을 보고 있으니 벌써 봄이 온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패치워크입니다. 지속 가능성이 패션계의 화두인 만큼 패치워크는 빼놓을 수 없는 패턴이죠. 짜투리 원단을 활용한 패치워크도 다양하게 활용해서 등장을 했답니다. 네 번째는 오버체크입니다. 잔체크보다는 오버체크가 더 많이 등장을 했어요. 체크에 체크를 덧대어 체크체크 룩도 보이고 크기가 큰 체크가 시원하게 들어간 패턴이 특징이랍니다. 패턴이 커지면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절을 반영한 흐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다섯 번째는 컷아웃입니다. 계속해서 컷아웃의 흐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짝살짝 들어간 컷아웃은 물론이고 컷아웃으로 패턴을 이루는 디자인까지 다양하죠. 마치 패턴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패턴으로 분류를 해봤어요. 기본 디자인에 컷아웃만 들어가도 센스 있는 스타일링이 된답니다. 네 번째로 실루엣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로우라이즈입니다. 작년부터 로우라이즈가 스물스물 보였는데요. 이번에 정말 다양하게 등장을 했어요. 로우라이즈는 팬츠의 미디가 짧은 스타일인데요. 2000년대에 이효리님의 팬츠를 보면 골이 보일 만큼 짧은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디라이즈는 일상에서도 많이 보였죠. 아직까지 도전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도전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팬츠의 핏은 와이드하면서도 길게 입어주면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답니다. 팬츠뿐만 아니라 스커트의 길이도 내려왔는데요. 하의가 전체적으로 로우하게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스키니입니다. 스키니가 등장을 했어요. 그동안 통이 넓고 길게 크게가 특징이었는데 슬림한 스키니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특히 셀린느의 컬렉션을 보고 깜짝 놀랐지 뭐예요. 남성의 스키니의 유행을 주도했던 에디 슬리먼이 스키니의 유행을 불어넣은 듯합니다. 저같이 하체가 컴플렉스인 분들에게는 슬픈 일인데요. 그래도 스키니만 등장한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스키니뿐만이 아니라 팬츠의 핏이 전체적으로 좀 슬림해진 핏도 많이 등장 했어요. 부츠컷이나 1차 핏 등 와이드하기만 했던 핏들이 약간씩 슬림해지는 것이 느껴지나요? 세 번째는 카고 팬츠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 카고 팬츠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SS 시즌인 만큼 길이도 긴 팬츠부터 7부 팬츠, 5부 다양하게 등장을 했는데요. 특히 무릎 아래로 살짝 내려오는 7부 길이는 2000년대의 반유닛 패션을 연상케 하죠. 작년 지구오락실에서 안유진님이 반유닛 패션을 하고 등장을 해서 웃음을 주었는데요. 그 패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카고 팬츠 보관하고 계셨던 분들은 꺼내주세요. 네 번째는 유틸리티입니다. 실용적인 유틸리티 패션이 다양하게 룩에 적용이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점프수트를 뽑을 수 있는데 특징이 주머니가 많이 달려있어야 해요. 작업복을 연상하시면 되세요. 주머니가 많아야 도구들을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때그때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우선하는 형태인데 주머니가 여기저기 많이 달려서 적용을 했죠. 특히 미유미유는 아주 풍성하게 달아주어서 포인트를 주었답니다. 다섯 번째는 슬릿입니다. 원피스나 스커트의 경우에 슬릿이 깊게 들어간 것이 특징이에요. 로우라이즈로 허리선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팬츠와 동일한데 슬릿이 깊게 들어가 있죠. 롱이든 미디이든 슬릿이 들어간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2000년대에 박지윤의 성인식에 슬릿이 들어간 스커트가 연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간 디자인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흐름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올해 꼭 필요한 10가지 아이템 추천해드려야겠죠? 그럼 10가지 아이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데님입니다. 클래식한 데님을 뒤로하고 지겨웠던 데님을 찢어서 입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면 약간 찢어서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이랍니다. 두 번째는 가죽입니다. 같은 가죽이라도 광택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템에 따라서 다른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한데요. 장식이 많은 라이더 자켓보다는 미니멀한 실루엣의 가죽 아이템으로 센스 있는 룩을 연출하는 것도 방법이랍니다. 세 번째는 슬릿 스커트입니다. 허리선이 약간 아래로 미디 웨이스트로 내려오면서 길이는 롱이든 미디든 상관이 없는데요. 다만 슬릿이 들어간 디자인을 선택을 해주세요.
네 번째는 카고 팬츠입니다. 카고 팬츠 왕년에 입으셨던 분들 많으시죠? 혹시 보관해두고 계셨다면 꼭 꺼내서 입어주세요. 롱 길이를 입다가 날씨가 더워지면 카무리 길이로 2000년대 반유리 스타일로 도전해보는 것도 좋답니다. 다섯 번째는 유틸리티 점프수트입니다. 점프수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죠? 심플한 디자인에 주머니가 많이 달려있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는 컷아웃 니트입니다. 베이직한 실루엣에 컷아웃 디테일만 들어가도 센스 있는 착장이 되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랍니다. 특히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더 빛을 보게 될 텐데요. 이번 시즌도 많이 많이 활용해 주세요. 일곱 번째는 로우라이즈 팬츠입니다. 로우라이즈는 부담스러우니 미디라이즈 정도로 타입을 보면 어떨까요? 작년에도 길거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점점 우리 눈에 익숙해져 가고 있죠. 스키니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와이드한 미디라이즈 팬츠로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플라워 원피스입니다. SNS에 플라워 패턴을 빼놓으면 섭하죠. 따뜻해지면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를 입고 분위기를 잡아보셔요. 이런 샤랄라 싫다 하시면 여기에 니트를 살짝 입어주는 것도 방법이랍니다. 아홉 번째는 컬러 아이템입니다. 쨍한 컬러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땐 포인트로 한 가지 아이템에만 컬러를 넣어서 입어주세요. 따뜻한 날씨일수록 컬러 있는 옷을 입어서 화사해지고 싶지 않으신가요? 열 번째는 레이스 시킨입니다. 레이스나 시킨 같은 포인트가 되는 소재들의 아이템이 있으면 좋아요. 이런 소재를 몸에 휘두르면 부담스럽지만 아이템 하나씩 끼워서 믹스매치해주면 포인트로 아주 센스 있는 룩이 연출이 된답니다. 이렇게 10가지 아이템까지 추천을 해보았는데요. 아주 알차고 빠르게 살펴보았죠? 이 밖에도 다양하게 많은 트렌드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큰 흐름을 한번 짚어보았어요. 이것이 정답은 아니고 작년과 이런 점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 컬렉션이 트렌드를 주도하기는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들은 하이엔드 패션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 그리고 공유 많이 부탁드려요.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